이제는 이때까지 이때까지만 보는데 돌아가셨어요? 쓰레기요. 돌아가셨어요. 쓰레기요. 이때까지만 보는데 돌아가셨어요? 아니지. 카피트입니다. 우리 매장에서 제일 좁다고 생각하는 카피트입니다. 우리 집에 더 많아요. 선생님, 여기 있는 카피트 염색, 염색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차이가 있습니다. 조금 비싸요. 이거보다. 재질이 같아요. 근데 얘는 20% 실크. 얘는 50% 실크 때문에. 근데 많이 손님들 관심 있는데 가격 문제예요. 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한 장이라도 팔아야 되는데. 선생님 저는 질문 있습니다.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에서 제일 비싼 카페트는 카페트면 90% 10%면 선생님 세탁 방법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랑 세탁. 선생님 주제 카페트 한번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원래는 안 앉으세요.
세탁할 때 선생님 세탁할 때 소금 있잖아요. 소금 수제 수제 카펫에 소금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수제 카펫은 매트 촘촘해서 진드기 못 들어가요. 그래서 소금 필요 없어요. 드라이 클린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카펫 너무 비싸서 이게 필요해요. 근데 가란티 가란티 있는 그 세탁 가게 있으면 근데 왜냐면 너무 비싸요. 이런 가격에 가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란티 있는 잊어버렸어요. 밑에까지 못 들어가요. 선생님 10분 기다리면 괜찮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? 여기 있는 카펫은 두 달 1년 이때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는 카펫이랑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저기 있는 카펫은 두 달 이때가 1년 이때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는 카펫이랑 교환할 수 있습니다. 계속 그래서 이렇게 세탁 스트레스도 없습니다. 네, 대체 가격인데 오메젠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 문제는 대한민국인 조금 벌어서 한 달, 한 달 반 걸려요. 비행기는 비싸서 배로. 배로? 배에서 돈이 없어서. 이것도 한 달 반 걸려요. 근데 선생님, 수제 카펫은 이렇게 신기합니다. 수제 카펫은 너무 얇아서 너무 부드러워서 잘 접어요. 옷처럼, 타워처럼. 그래서 손님들은 너무 큰 사이즈 카펫을 사고 싶으면 쉽게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선생님 다 알아들으셨어요? 네. 발음 엄청 나빠요. 발음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다 계속 가져갈 수 있고. 네. 그럼 회장 사이즈도 이거. 옷처럼 돈이 못 되지. 좁았어. 선생님 대기에서도 대기에서도 둘둘 말아서 아닙니다. 좁았어. 침대 밑에. 왜 주름 넣었습니까 선생님? 가만히 있게요. 앞줄 카트에요. 매듭이 촘촘 있어. 지구에 맞춰. 싸야 돼. 싸야 돼. 선생님, 이스탄불. 블루 모스크. 아야토피아. 신세계. 선생님, 이스탄불 데이앤나잇. 아침 저녁. 너무 재밌습니다.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스탄불 저녁, 저녁, 아침, 저녁, 저녁, 아침, 저녁, 점심.